5월 15일 새벽 일출입니다. 아, 오늘 동쪽 하늘에 해가 떠오를지 모르겠네요. 구름이 얇게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동쪽 하늘입니다. 남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남쪽 하늘은 파란 하늘이 나와 있는데, 동쪽 하늘은 구름이 있어서 오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아직도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어 있는 남쪽 하늘 7번 국도입니다. 아침 애들이 짖어주네요. 북쪽 하늘입니다. 북쪽 하늘에 하늘은 아주 맑습니다. 와, 또 비행기가 날렸나? 아주 선이 선명하게 또 그어져 있습니다. 완전 서쪽 하늘도 맑은 하늘입니다. 새벽 비행을 지난 하늘에 선이 그어 있습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는 저희 동네, 강원도 삼척 원덕 마을의 풍경입니다. 까치들은 벌써 일어나서 깍깍 짖어주고 아침을 반기는데, 아직 해님은 아직 구름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요즘 제비도 많이 날라와서 제비들도 많이 날고 있는 저희 동네입니다. 초록초록한 느티나무와 벚나무가 어우러진 조그마한 공원, 아침을 맞이할 준비합니다. 와, 이제 동쪽에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흐리지만 올라오고 있네요. 네, 날씨가 흐려서 해님이 구름의 실루엣에 가려서 있지만 해님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 또 거룩한 주일, 또 즐거운 주말입니다. 해는 떠오르고 있습니다. 흐린 날씨에도 해는 떠오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합니다.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지만 부끄러운지 구름 속에서 나타나질 않고 있네요. 그래도 강렬한 태양이 구름 뒤편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새소리들, 아침을 알리는 까마귀 깍깍 소리, 까치 울음소리, 참새 소리. 아침의 소리가 들리는 강원도 삼척 원덕의 아침 일출입니다. 아마 오늘 바닷가에, 저산 넘어 바닷가에 가서 태양을 바라봐도 아마 오늘은 흐린 날씨 속에 일출은 찾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옥상에서 이렇게 일출을 보는데, 오늘은 흐리지만 그래도 일출을 찍을 수가 있네요. 네, 오늘 즐거운 휴일 되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 까치가 한 마리 날라줍니다. 그럴 때 저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새들이 날라주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한 마리 날랐습니다. 새들도 보면은요, 꼭 짝이 돼서 두 마리가 같이 날라요. 특히 까치, 까마귀 보면 꼭 환상이 돼서 날아다니더라고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님이 둥근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5월 15일 아침 일출입니다.
흐린 날씨래도 태양은 저희들한테 오늘 하루를 약속하며 또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월요일 실방할 때 5시 30분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